저는 가끔씩 오마카세를 먹곤 합니다. 안 그런 걸 마시겠죠? 오늘은 제가 밥 먹는 걸 올릴 겁니다. 오마카세 초밥, 제가 아는 음식 중 오리고기 다음으로 고급진 음식입니다. 스시카네, 미들급 스시야입니다. 일산에서 가장 맛있는 스시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유명 유튜버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잘 계실까요? 어디선가 씩씩하게 잘 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우니와 전복이 추가된 런치 A코스를 시켰습니다. 차완모시. 위에 올려진 토핑은 청양고추가 아니라 오쿠라라는 일본 야채라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주 먹어본 척을 합시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손도 못생겼네요. 노잼봇은 손도 예쁘던데. 맥주. 일본 생맥주입니다. 나마비루데스. 정갱이.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좌석이 8개밖에 없어서 분위기도 좋고 셰프분들도 친절하셔서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종종 지인들도 데려갑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실수. 예를 들어 지인이 군대 간다고 모인 술자리에서 수면제와 술을 먹고 깽판에 친다거나 만취 후 테이블을 엎는다거나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다음날 오마카세를 사준다고 하며 수습을 하면 됩니다. 자연산 감성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는 소금은 특이합니다. 9번 구운 죽염으로 유황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찐 전복과 전복 내장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전복 식감도 독특하고 감칠맛 나는 내장 소스가 무척 맛있었습니다. 집이었다면 혀로 접시를 핥아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참돔입니다. 참치 뱃살입니다. 냠냠냠냠. 입에 들어간 순간 녹습니다. 참치 중뱃살. 굴튀김. 튀기자마자 바로 나와서 뜨거웠습니다. 굶고 가서 허겁지겁 먹다 혀가 되었습니다. 굴은 굴인지라 좀 비리더군요. 방어 속살. 적당한 지방과 부드러운 식감.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초로 숙성한 초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생으로 먹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색다른 느낌이라 맛이가 있었습니다. 비릴 것 같았지만 전혀 비리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꽁치. 지금까지 이곳은 10번 정도 온 것 같네요. 런치 5-6만원, 디너 13-15만원, 제 채널 유튜브 수익 한 달 9만원. 운이 좋다면 한 달에 무려 두 번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남은 날은 쇠고기면과 간장밥으로 버텨야 합니다. 유자 제스트가 올려진 한치. 유자향이 기분 좋았고 끝맛이 개운했습니다. 맛있겠죠? 캘리포니아산 성게알입니다. 꾸덕꾸덕한 게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보고 있으니 또 입에 침이 보입니다. 고토마토. 토마토 올려드리고요. 아, 네. 왕김밥입니다. 일식은 대부분 심플하고 위를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인데 일본 요리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인 느낌입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한입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입 가득 들어가는 것이 복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냠냠냠. 아, 오이가 있네요. 빼달라고 말할걸. 껍질을 살짝 구운 참돔. 바삭한 겉면과 불향이 조금 올라오는 게 좋았습니다. 도치로 겉면을 살짝 구웠네요. 단새우와 감태. 저는 성게알과 단새우가 가장 좋습니다. 입안 가득 꾸덕꾸덕한 느낌이 좋습니다. 바다장어. 소금이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폭신폭신한 맛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란구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계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판나코타. 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크림과 우유 맛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고 자주 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적식초를 다른 식당보다 많이 사용하는 느낌이라 샤리의 간 같은 경우 조금 시큼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과소비를 했으니 내일은 간장밥을 먹어야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